예,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 했죠, 그죠? 건물. 교재는 그 219쪽이죠. 그죠? 그 219쪽에 보시면은 건물, 유형자산입니다, 그죠? 감가상가, 그죠? 한번 보세요. 건물을 지르겠다, 그죠? 100원에 치르겠다가 가치 감소분 감가 누계. 만약 이게 40원 가치가 감소됐다, 그죠? 요걸 빼고 나면은 이게 장부죠, 그죠? 장부잔액 60원, 그죠? 그럼 저 치료원가 100원에서 감가 누계 40원 빼고 나면은 장부는 60원입니다, 그죠? 이 장부가액 60원짜리를 이걸 처분했다. 9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60원짜리를 90원에 팔았으면은 30원이 뭐가 되죠? 이익. 그죠? 처분 이익. 요게 시험 문제잖아. 그죠? 처분 이익 30원이다. 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 이거 했죠. 그죠? 감가 누계. 요거 그죠? 방법. 요 감가상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요 방법이 좀 다양했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할때요 방법에 보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정액법. 정액법이 있고 또 정률법이 있죠. 예. 그죠? 또 하나 뭐 이중 체감법. 그죠? 그리고 연수학개법 이런 감가상각 방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40원이면 장부잔액은 60원. 이걸 90원에 팔았다. 그죠? 처분이익 30원. 만약에 50원에 팔았다면 처분 손실. 그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처분 안 하고 재평가하는 게 되죠. 재평가 가치를 다시 이 재평가 이거는 재평가법이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됐죠. 그죠? 2년 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한 10년 동안은 재평가 안 하다가 기업에서 그러면 이거는 팔지 않고 이 건물에 우리가 치다 100원인데 가치 감소가 40원이다. 그죠? 장부가 60원인데 이걸 다시 평가해 보니까 금액 지금 현재 가치가 올랐더라. 그죠? 90원 됐더라. 그렇죠? 이런 경우 있을 거고. 또는 이거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죠? 60원짜리가 50원 돼 있더라. 그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장부상의 60원이 50원 됐다면 손실이 10원 생겼죠. 요 손실을 우리는 재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아, 요 손실을 우리가 재평가 손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재평가 손실. 한번 더. 재평가 손실. 알겠죠? 10원. 이렇게. 이런 이제 비용 처리하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수익 계정입니다. 수익. 요거는 비용. 그죠? 그런데 이익이 생겼다, 그죠? 60원짜리가 90원 값이 올랐더라. 올랐을 때는 뭐라 하면 되겠죠, 그럼? 재평가 이익 하면 되는데, 그 재평가 이익을 하지 말고, 이때는 요래 하자입니다. 재평가 잉여금이라 하자. 요래 정했습니다. 다시 시작. 재평가 잉여금. 다시 시작. 재평가 잉여금. 그럼 이걸 우리가 재평가 이익이라 하는 경우와 잉여금은 요 잉여금 하는 건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으로 처리하고 이익이 생겼을 때는 자본 처리하고 요래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냥 비용 처리하자. 요래 정한 겁니다. 법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작년에 잉여금 있었는데 올해는 손실이 있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상계해 나갑니다. 여기 자본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계하자 이건 상계.
매년, 예. 매년 가지고 평가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그 매년 하다 보면 값이 올랐다가 또 내리기도 하잖아. 그죠? 그 금액을 그때그때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요걸 서로서로 상계 나간다. 상계. 알겠죠? 상계 처리한다. 요게 재평가.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처분이 이해되고, 그죠? 이 말도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결산 때 와서 우리는 처분도 하지 않고 가치평가도 안 했습니다. 그죠? 요 재평가도 안 하고 그런데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더라. 하락. 아셨죠? 예. 이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다. 그죠? 현저하게 하락하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즉 우리가 이 가치를 지금 보니까 60원짜리가 지금 20원 되었더라. 그죠? 20원 돼 있고 이게 다시 상승할 기미가 안 보인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이 장부 금액을 줄여야 되잖아. 그죠? 60원을 20원을 줄여버립니다. 이때 요 하락을 우리가 현저한 하락이라 이랍니다. 눈에 띌 정도로 보통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것은 30% 이상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이때 이 40원, 60원짜리가 20원 됐죠. 그죠? 요거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40원을. 이때 비용을 뭐라느냐? 손상차손이라 이랍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손상차손. 과거에는 우리가 감액 손실이라 그랬는데 지금 손상차손 요래 처리하자. 비용 계정입니다. 다시 시작. 손상차손. 한 번 더. 손상차손. 요 이제 하락했다. 그죠? 손상차손 처리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는 이제 요 하락한 요 시점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또 주위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요게 다시 또 회복이 됐답니다. 예를 들어서 회복.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우리 회사가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끝나는데 주위에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사업이 갑자기 발표가 되면서 그 가치가 다시 상승했다? 올라갔다. 그죠? 이게 50원으로 다시 올라갔다면은 20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까 요거는 수익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 이때 수익 계정을 우리는 환입이라, 환입한다. 이랍니다. 환입. 그래서 계정감을 요래 사용합니다. 손, 상, 차, 손, 환입. 30원 이렇게 아셨죠? 예. 하락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은 손상차손. 여기에 다시 회복이 됐다. 그죠? 여기 회복이 됐을 경우는 뭐라 하죠? 손상차손 환입. 알겠죠? 요거는 비용 계정입니다. 요거는 수익 계정. 예? 다시 요거는 무슨 계정? 수익. 요거는 자본. 요거는 비용. 요거 비용, 요거는 수익. 아셨죠? 예. 자, 그런데, 자, 요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만은,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 이렇게 이제 하락해서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죠? 여기 회복이 됐는데, 50원 회복됐을 때는 요래 30원만큼 환입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70원으로 회복됐더라. 70원. 그럼 70원으로 20원으로 떨었는데 다시 70원이 됐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죠? 손상차손 환입이 얼마 되겠죠? 50원이죠. 그죠? 여기서 30원 올라 이거 50원 됐잖아. 그죠? 그런데 이때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락해서 손상차손 처리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에 이 금액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가 예. 그러니 하락되기 전 요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은 70원까지 회복됐다 하더라도 얼마까지만 해야 되죠? 60원. 그럼 요 금액이 얼마 돼야 되죠? 40원. 최대. 그죠? 얼마냐 모르면 이건 50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답은 얼마죠? 40원 해야죠. 그죠? 요 70원이지만은 이 금액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한도가 최대 다시 한도가
60원까지만 해야 되니까. 그럼 20원에서 60원이 된 걸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된다? 40원 이렇게. 조금 더 복잡적이죠. 예.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잘 한번 보세요. 이 내용들이 조금씩 용어는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이 금액들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는 요거 주어집니다. 그죠? 이게 다 주어지는 숫자죠. 숫자는 주어지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죠? 예. 이것만 구하고 나면은 이거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처분이익 얼마고 이렇게 재평가했다. 재평가이익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그럼 우리는 요 숫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 요 숫자라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금액하고 비교하면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요걸 비교하면은 결과적으로 그죠? 예, 요렇게 요렇게. 그 결국은 요 용어는 조금 서로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결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요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죠? 이 감가상각 방법만 안다면은 물어보는 말이 뭐 처분 손익을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보거나 어느 걸 물어봐도 결국은 같은 모양이다. 그죠? 예. 그런데 시험에는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왔었죠.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 재평가 관련된 문제는 세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세 번 나왔고 요거는 네 번 나왔는데 요게 제일 어려웠던 게 요게 한 번 나왔었고 한 번. 요거는 세 번. 요거 한 번. 요거 세 번. 이거는 20분 이상. 20, 30분 제일 많이 나오는 이거고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 알겠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요거는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나왔는데 그때 요 문제 요거 답 얼마고 물었는데 요거는 40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요게. 알겠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개선도 해볼 겁니다만은 요금에 구하는 건 제일 복잡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요런 이따 간 정도 아시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60원짜리를 90원에 팔았다 뭐라 한다 그랬죠? 처분 이익. 그죠? 60원짜리가 90원으로 재평가 됐다 뭐라 하죠? 재평가 잉여금. 요게 60원짜리가 50원으로 재평가 됐다 뭐죠? 재평가 손실. 그죠? 요런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말들은 장부 가격 60원짜리에 60원짜리의 건물이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20원으로 됐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손상 차손 얼마냐 이래 물어보면은 그러면 60원짜리가 20원 됐으니까 40원. 그죠? 이게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럼 20원짜리가 50원 회복됐다면은 30원만큼 다시 이제 수익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죠? 그 계정을 뭐라 하죠? 손상차손 환이. 이렇게. 그런데 이 회복 금액이 50원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금액이 많이 회복 다시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금액은 요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가 60원까지만 회복된 걸로 보니까 요 금액이 요래된 걸로 봐야 돼. 60원만큼. 그럼 얼마가 되죠? 40원. 그죠? 예. 그래서 요 관련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핵심 요거 했습니다. 그죠? 요거 위주로 아직까지는 이제 정리를 하시고 처분 손익 구하는 거 요거 하나 더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238쪽. 그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238쪽에 기본 문제 6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200만 원에 매입했다. 잔존 가액은 2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8년. 매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해왔다. 이 기계를 150만 원에 팔았다. 이 경우에 처분 손익 얼마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예, 문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취득, 예, 취득을 했는데 200만 원에 취득했다. 예, 그동안 우리는 가치 감소분이 있었다. 그죠? 감가 누계를 계산해서 이걸 빼야 됩니다. 그죠? 이걸 차감하고 나면은 장부 금액, 이 장부 금액을 이걸 팔았다. 처분. 이걸 처분했는데 150만 원에 매각 처분했다. 처분 손익 얼마고. 그죠?
그 200만 원 주고 샀다가 150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이때 그동안 우리가 강가 상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증액법입니다. 그죠? 그 증액법이니까 증액법은 씨 알죠? 그죠? 암산해도 됩니다. 그죠? 200만 원 빼기 20만 원 나누기 8. 그렇죠? 200만 원에서 잔존 가치 20만 원 빼고 내용연수 8 나눠 주면 되죠. 그죠? 2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나누기 8 하면 1년에 감가 상가비가 얼마죠? 22만 5천 원. 예, 뭐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고. 몇 년이 지났죠? 3년. 예. 그 1년에 감가 상가비가 20만 5천 원인데 3년이 지났으니까 누계가 얼마가 되죠? 67만 5천 원. 그죠? 아, 강가 누계는 67만 5천 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가치 감소분을 빼고 나니까 장부 잔액은 얼마죠? 예, 132만 5천 원이다. 그죠? 그 요래 받으면은 요게 본제이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이 이익 받네. 그죠? 얼마죠? 빼면 되죠? 17만 5천 원. 그죠? 처분이. 답. 요런 시험, 요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17만 5천 원. 그럼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해 볼게 보죠.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요래, 요래 변형하면 딴 거 없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를 책을 잠깐 보세요. 200만 원에 샀다가 잔존가치 20만 원 내용연수가 8년이다. 강가상 해왔는데 기계를 2005년 1월 1일에 기계를 150만 원에 재평가했다. 이번에 매각을 말을 바꿔버립니다. 재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 그죠? 얼마가 됐다? 150만 원 됐다. 그럼 뭐가 얼마죠? 시작. 재평가 잉여금 17만 5천 원. 그게 답이죠. 그죠? 그럼 물어보는 게 재평가했을 때 재평가 잉여금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럼 17만 5천 원 이익이 생기는 이익은 뭘 한다 그랬죠? 재평가 잉여금.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17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되죠. 그죠? 또 하나, 하나 더 해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취득을 했다가, 그죠? 예, 우리 3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 금액이 어떤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 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는데 이게 지금 50만 원으로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서 장부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132만 5천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하락했다. 하락했다면 손실이 얼마가 생겼습니까? 82만 5천 원.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손상차손 82만 5천 원. 이렇게. 알겠죠? 그죠? 손상차손 82만 5천 원. 그러니 문제에서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이 요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처분손이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래서 물어보죠. 그죠? 예. 그러면 그대로 답 말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유형 자산에서 가장 우리 강가상의 핵심 문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방법들은 다 이해했잖아. 그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방법. 그죠? 이해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네. 219쪽을 다시 첫 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19페이지에, 그거 보면 유형자산이 나와있죠. 그죠? 이제 하나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거, 자, 보세요. 이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취득을 했다가,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이걸 팝니다. 그죠? 처분. 세 가지잖아, 그죠?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 우리는 요 취득했을 때 그 원가를 장부에다가 기록합니다, 그죠? 취득 원가. 보유하고 있을 때 뭐 한다 그랬죠? 감가 상각 계산하고, 그죠? 이걸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그리고 보유 시의 수리 비용.
요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즉 말해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 줄 뭐라 했죠? 자본적 지출. 그죠? 수익적 지출. 현 상태 유지비용. 그럼 요 부분 이해했죠? 그죠? 예, 요건 끝났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요 취득원가다. 그죠? 예,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예, 한번 보세요. 내가,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도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 있죠, 그죠? 건물 한 동을 1억에 샀다. 그죠? 취득원가 얼마죠? 예? 1억이잖아, 그죠? 1억. 요게 취득원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취득하면서 뭐 수수료 비용이 들어갔던 그거는 포함합니다, 그죠? 예, 요게 취득원가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건물을 하나 신축했다. 요 건물을 하나 내가 지었습니다. 그죠? 신축. 그 신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 그 이 건물의 취득원가 얼마? 1억. 그렇죠? 1억이잖아. 그죠? 신축 비용. 요거 신축했을 때는 비용, 매매는 요 매매가 요게 그죠? 취득원가다. 뭐 이거 물어보면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재건축. 내가 기존에 요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건물 하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요 건물을 철거하고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요 새 건물을 하나 신축한답니다. 신축. 새로 지었다. 그죠? 예, 이때 이 건물의 원가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취득 원가입니다. 그럼 내가 기존 우리 본사 사옥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본사 사용하던 본사 사옥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다. 그 요걸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다면은 여기에 들어간 신축 비용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럼 이때 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한다면 요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이 발생되죠. 그죠? 그 철거 비용. 그렇잖아. 그죠? 요 철거 비용이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겁니다. 요런 철거 비용은 이 건물 원가에 포함할 거냐. 그렇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해버릴 거냐. 이런 거죠. 예. 요거는 신축 비용은 당연히 건물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요거.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새로, 요 세 번째는 재건축 관계입니다. 그죠? 새로 짓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내가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죠?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말하면 시내 우리 본사 사옥이 있었는데, 이걸 옮깁니다. 저 변두리로. 그래서 요런 헌 건물에 있는 땅을 사서 요 헌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새 사옥을 신축한다. 이런 경우에, 그죠? 이 신축 비용이 얼마 더 갔느냐,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이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내가 사왔잖아, 그죠? 요거는 내가 사용하던 건물이고, 이거는, 예, 저기, 예, 변두리 쪽에 시 외곽지에 건물이 있는 요런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죠? 취득하고 나서 이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럼 여기에 돈은 뭐가 들어갔죠? 취득시 비용과 철거 비용. 그죠? 그럼 요 취득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철거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때 들어간 거는 뭐가 들어갔죠? 철거 비용. 그렇죠?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사용하던 건물의 이 철거시의 비용은 요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자.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걸 사왔잖아. 그죠? 취득했으니까 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돈이 들어갔는데 요 건물은 철거해 버렸잖아.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죠? 토지 남죠. 요거는 토지에다가 넣어놓자. 토지 원가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한 요 돈 들어간 거는 뭐가 되죠? 건물 들어갑니다. 그죠? 건물. 예, 요거는 이제 건물 원가에 포함하자. 그래, 건물이 우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요거는 이렇게 우선 가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건설, 중인, 자사, 요래 해서 장부에다 기록해 놓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건설, 중인, 자사.
요거는 완성되고 나면은 요래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현재 12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가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 또 예, 건물 하나 짓고 있다. 그죠? 여기에 요 건물에 돈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장부에다가 표시할 때 내 재산은 건물 5억짜리가 있고 지금 현재 요거는 완성 미완성입니다. 그죠? 아직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한 2억이 지금 현재 들어갔다. 비용이 요 들어간 요 비용 아니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이니까 요걸 뭐라 하느냐? 건설 중인 자사 요래 장부에다가 요렇게 표시하자 요래 정해놓은 겁니다. 짓고 있는 거는 다 같이 뭘 한다 시작. 건설 중인 자사 한 번 더 건설 중인 자사 요게 이제 완성되고 나면은 요 2억을 어디에 버리죠?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장부 정리하자. 그래 이제 요 말이 나오거나 여기 나오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 요거는 짓고 있는 거구나 요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요 하나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건물을 헐었습니다. 그죠? 철거를 할 때 보면은 여기 이제 고철 같은 게 나오죠. 그죠? 폐기물. 고철은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고철을 뭐라나 이러면은 요거는 말하면은 잔존물 가치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 잔존물, 철거한 물건에 남아있는 그 어떤 가치, 요런 이제 철근 같은 거. 요 철근 같은 거는 수익이 생기니까 요런 비용이 들어갔다. 그죠? 요 돈 들어간 데에서 요거는 빼버립니다. 잔존물 가치는 마이너스 한다. 요게 이제 재건축 관련이다. 알겠죠? 그래서, 아, 요런 게 이제 취득 원가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기 한번 보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다. 그죠?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다, 그죠? 요 기계를 주고 세기하고 교환했답니다. 예, 내 거하고 타인 거하고 이렇게 바꾸었다, 그죠? 그런데 요 기계를 내가 구 기계를 주고 사용하던 기계를 주고 세기에 바꿔왔습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요 기계의 말하자면은 장부 금액은 100원짜리고, 요 기계 지금 현재 시중가가 120원 한다. 그런데 요 새 기계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요거는 알아보니까 110원이고 이 새 기계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냐 보니까 115원이더라. 그죠? 다시 내 기계와 사용하던 기계를 주고 이제 새 기계와 교환한다. 그죠? 교환하는데 내가 사용하던 기계의 장부는 100원짜리 지금 시가는 120원이고 요 세기의 장부가액은 110원, 시가가 115원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주고받았다. 이걸 우리 회계에서는 교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교환. 교환했을 때. 자,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걸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죠? 교환했을 때 이때 그러면은 요거는 쉽게 말해 요 내 거는 주고 받아왔으니까 이거는 결국 처분해버렸잖아. 그죠? 이거는 처분해버렸고 이거는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장부상에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내 장부상에 기계를 얼마 주고 사왔느냐 요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죠? 장부에 얼마를 기록해야 될까요? 장부상에 100원짜리입니다. 그죠? 시가가 지금 120원을 주고 장부 110원짜리 시가 115원짜리 하고 교환했답니다. 막 교환했는데 이때 그러면은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습니다. 그죠? 취득원가 얼마죠? 그 이걸 우리가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어떤 문제 생기죠? 기업마다 뭐 중구난방이잖아. 그죠?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은 왜 만들었느냐? 통일성. 알겠죠? 예. 항상 요걸 딱 기억하세요. 통일성. 같이 해야 되죠. 똑같이. 그래야 이래 해야만이 우리가 투자를 하든가 그저 돈을 빌려줄 때 그 기업을 뭐 해야 되죠. 비교할 수 있죠. 그죠. 그 통일성 있는 정보기 때문에 비교성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일성 통일 같은 이렇게 처리하도록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국제회계 기준. 그죠. 전 세계 150개 나라들이 똑같이 하자로 정의한 겁니다. 예. 그럼 이때 뭘 할 거냐?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자,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자, 이거는 뭐 어느 거 이거 고르면 안 되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 법에서는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잖아, 그죠? 요걸 주고 요걸 받아왔을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하지 말자입니다. 이 금액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거잖아, 그죠? 요걸 하자, 요걸로. 알겠죠? 요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거 둘 중에 장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요거죠, 그죠?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딱 여기에 단서가 주어집니다. 뭐냐 하면은, 요 말이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런 표현합니다. 예. 상업적 실질이 없다. 없는 경우다. 요런 게 이제 주어지면 반드시 이런 말이 따로 옵니다. 다음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상업적 실질이 뭐냐? 즉, 요 말은 뭐냐 하면은 손익이 있다, 없다. 이 말은 이익이 있는 걸로 인식하는 거. 요거는 실질이 있다는 것은 이익이 있답니다. 알겠죠? 이익, 뭐 손실 또는 이익이 있다는 거. 이익이 있다. 요거는 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이 없다는 것은 이익을 인식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익을 우리 계산하지 말자. 그건 무슨 소리냐? 이익이 있다는 것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교환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팔고 산 걸로 보자입니다. 팔고 산 걸 매매로 간주한다 이 말 뜻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매매로 간주하는 거고, 그 이익을 인식 안 한다는 거는 요거는 단순 교환입니다. 그냥 물건끼리 맞 교환한 거. 우리 말하면은 물물 교환으로 보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것은 이익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이익을 인식한다는 거는 매매로 보자. 매매로 간주. 이거는 우리 교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걸 팔고 산 걸로 보자. 팔고 샀는 걸로. 그거요. 예. 실질이 없다는 것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죠? 이익이 없다는 것은 말하면 물물교환으로 본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마무리 이제 정리를 딱 할 때 상업적 실질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시가입니다. 시가로, 이익이 있다는 시가로 인식하고, 없다 하면은 이거는 장부입니다. 이제 끝났죠. 그죠? 요 내 걸 기준으로 하되 요 말이 있으면은 시가. 알겠죠? 없다 하면 뭘 한다? 장부. 그럼 문제에서 만약 여기 제시해 나옵니다.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으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 다 같이? 120원. 그렇죠. 상업적 실질이 없다 하면 얼마? 100원. 알았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아, 저래 하는구나. 정도 알고. 아, 요렇게 이제 요런 말. 상업적 실질 가능, 요런 게 반드시 문제에 나오거든. 아하. 요거는 뜻은 이겁니다. 그죠? 아, 이익이 있다. 매매로 간주하는 거. 팔고 사서니까 손실이 생기잖아. 그죠? 요거는 물건기 서로 맞바꿔서니까 이익이 없잖아. 그죠? 근데 요런 거는 장부를 인식하자입니다. 아셨죠? 요런 겁니다. 그래서, 자, 상업실이 있다. 다 같이 시작. 상업적 실질이 있다. 뭐라 하고? 시가. 요걸 취득원가를 한다. 그죠? 취득원가. 없다면 뭐라 하고? 장부. 그죠? 요 시가는 누구 시가? 내 거. 그죠? 요건 누구? 내꺼 장부. 아, 요걸 한두번 내꺼다, 내꺼. 그죠? 이건 니꺼고, 내꺼. 내꺼 장부, 내꺼 시가다. 그죠? 예. 예,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이거는 항상 나옵니다. 그죠? 우리 장부가 없을 수 없으니까 이건 항상 있지만 이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안 주어지는 경우 있죠. 이렇게. 문제에서 요거는 시가는 시중가가 지금 형성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게 없으면은 요걸로 합니다. 알겠죠? 요게 문제에서 안 주지만 요거. 그 내 거 시가를 하되 요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은 요금액. 알았죠? 니 거 시가다. 요 정도. 아, 요게 이제 취득 원가 정하는 거구나.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일 이제 요거 재건축 하는 거, 아, 요래 하는구나, 알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거, 그죠? 아, 교환 문제. 요런 게 이제 취득 원가. 아, 이제 우리 취득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우리 요, 샀다는 것은 그죠? 취득한다는 요 자체가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건물 하나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새로 하나 지을 수도 있잖아. 그죠? 신축도 있고. 또 기존 건물을 정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할 수도 있고 헐고 다시 축조할 수도 있다, 그죠? 재건축. 또 교환도 할 수 있다, 그죠? 아, 이런 형태들이 있구나. 신축도 있을 수 있고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정축함으로서 취득할 수도 있고 재건축함으로서 취득할 수도 있고 교환함으로서 취득할 수도 있다, 그죠? 아, 이런 형태별로 원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겁니다. 이상 요래해서 우리 이제 유형 자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요 취득 원가 부분은 이해되죠, 그죠? 좀 구체적인 걸 하나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게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 예, 자, 한번 보세요. 222쪽을 한번 보세요. 222쪽, 예. 예, 222페이지고, 기본 문제 1번 하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22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H사는 공장 부지로 10만원 주고 토지를 구입했고,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9월 1일 날 새 건물을 완공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가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은 아래 금액들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금액들을 토지 장부에, 우리 토지에다가 넣을 건지, 건물로 볼 건지, 그걸 따로따로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런 문제잖아. 그죠? 토지 원가 얼마에, 건물은 얼마로 봐야 될 거냐?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철거하고 재건축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기존 건물이 있는 부지를 돈을 10만원 주고 샀다. 그 10만원 주고 사고 나서 요거는 철거해 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토지 원가에 10만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토지에 1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옛날 건물, 요게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이 들어갔다, 그죠? 그 철거비도 마찬가지 어디 가죠? 토지 원가. 여기 이어주고, 토지 관련. 그리고 건물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새 건물을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2만 5천 원. 이거는 건물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이니까, 요거는 건물 원가에다가 포함합니다. 또, 그 세 번째 보세요. 토지 구입 계약에 들어간 비용. 또 조사 비용이 들어갔죠. 그거는 토지에 관련돼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요거는 토지 원가에다가 포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건설 원가. 이거는 세금으로 우리가 신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죠? 45만 원. 이거는 새 건물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갈로 한번 보세요. 갈로에 보면은 구 건물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그죠? 고철.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토지에서 마이너스. 여기서 빼버립니다. 이게 비용이니까 그 수익은 반대로 빼버린다. 차감.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요 토지 원가에 들어갈 돈 얼마죠? 11만원. 건물에 들어갈 돈 얼마? 47만 5천원. 토지를 물어보면은 답 11만원. 건물 물어보면 요게 정답. 이렇게. 예.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구분한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재건축 관련이고. 다음, 자, 앞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이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겁니다. 기계를 하나 사왔는데, 기계가 A라는 기계가 있고, B라는 기계가 있고, C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 기계값은 500원짜리고 요거는 800원짜리고 요거는 700원입니다. 그래서 요 기계값을 전부 더하면 2000원 되죠. 그죠? 2000원인데 내가 요 A기계 500원, B기계 800원, C에 700원짜리입니다. 그죠? 요게 2000원인데 이걸 일괄 구입했습니다. 일괄 몽땅. 일괄 구입하면서 요걸 2,000원이 아니고 1,600원에 구입했답니다. 일괄 구입하면서. 예. 그러면은 A기계의 취득원가 얼마고 B기계 취득원가 얼마고 C 얼마고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A, B, C에 예, 배분하면은.
이게 지금 A 기계가 원래 내가 2,000원 주고 샀다면 500원이 지돈가 맞잖아. 그죠? 500원이 맞는데 1,600원 주고 샀으니까 이거 얼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거 A 기계는 얼마 들어갔죠? 그냥 뭐 우리 뭐 이거 상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얼마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요 2,000원 1,600원이잖아. 그죠? 요걸 배분해야 되잖아. 그죠? 배분하는데 이게 이제 5대 8대 7로 나누면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뭐 이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했던 거 이게잖아. 그죠? 5대 8대 7로 나누면 된다. 요 1,600원 가고. 그죠? 2,000원 나누면 된 5대 8대 7. 5대 8대 7입니다. 요거 더하면 얼마죠? 20이죠. 요 동그라미 떼고 20분의 5. 요게 요 들어가는 거. 20분의 8 요거는 요 들어가는 돈. 그죠? 20분의 7 요거는 요게 들어가는 돈이잖아. 그죠? 요리 배분하면 되죠. 이리 배분해도 되고. 자, 보세요. 우리 더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비율이 같다. 그죠?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전부. 그 가로 비율이 같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럼 2,000원과 1,600원 요거는 몇 프로에 해당하죠? 2,000원에 1,600원은 몇 프로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80%.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이 배분하면 됩니다. 똑같이 80%.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500원에 80 얼마? 400. 800원에 80 얼마죠? 640. 요게 80 얼마? 560. 더하면 요거 나오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 만약에 요 가로 비율이 금방 잘 모르겠으면은 세로 보면 됩니다. 세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가 같다.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2,000원에 500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4분의 1이다 해도 되고. 그죠? 요거 4분의 1 똑같잖아. 그죠? 400.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비율이 몇 프로? 25%. 요 25% 요거 나올 거고. 요게 비율이 40%. 뭐 요거 40% 하면 요거고. 요게 비율 20분의 7입니다. 그죠? 요거는 딱 안 떨어지네. 그죠?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같다. 대각선 비율도 같아지죠. 그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기 같아지는 겁니다. 항상.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기 같아지는데 요거를 곱하고 곱해야 되는데 이걸 없으니까 곱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누어 줍니다. 곱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산기가 할 때는 바로 예, 대각선으로. 그럼 이제 하나가 세 가지입니다.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같다. 대각선 비율도 같다. 그죠? 대각선도 같아진다. 곱하고 나누고. 요런 게 이제 일괄 구입의 배분 문제인데 요런 것도 우리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하나 예 한번 볼게 보세요. 그 아래 문제 한번 보세요. 222쪽에 예, 아래 거기에 기본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에 주식에서는 비 개발로부터 부동산 30만 원을 현금 주고 샀다. 그죠? 중개료 8천 원을 지급했고 이 중개 수수료는 구입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30만 8천 원에 샀다 이 말입니다. 그 30만 8천 원에 샀는데 각각의 그 공정가치 즉 시가는 토지는 17만 5천 원, 구축물, 구조물을 말하죠. 7만 원, 건물은 10만 5천 원이다. 그 각각의 원가 얼마고 무슨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보세요. 토지는 원래 공정한 가치가 17만 5천 원이고 그 구축물, 이런 구축물, 구조물을 말합니다. 7만 원이고 다음에 건물은 10만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정 시가가 이거다. 그죠? 그럼 이때 이 합계 금액이 얼마죠? 예, 다 더하면 35만 원 나오죠. 그죠? 그 35만 원짜리를 내가 이걸 일괄 몽땅 구입하면서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30만 8천 원. 그렇죠? 요래 샀다.
그죠? 30만 8천 원에. 요 비용을 합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각각 토지의 지도원가 얼마고, 요 구축물은 얼마, 건물은 얼마냐, 이거 묻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물론 그 해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게 이제 가로, 세로.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요 가로와 요 비율과 요 비율이 잘 모르겠죠? 그죠? 약간 복잡잖아. 그죠? 그러면 세로를 한번 보세요. 요거 대 요거 비율. 요거 대 요거 비율을 잠깐 보니까 딱 반이잖아. 그죠? 요거 반 맞죠? 요게 반이면 요거 반. 얼마? 요거 반. 요게 지금 반이니까 요거 반입니다. 얼마? 15만 4천. 요렇게. 예. 그 요것도 보세요. 요거 요거 가봐야 보니까 여기에 요 7만 원 여기에 몇 5분의 1. 그죠?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이니까 요거 5로 나누면 됩니다. 5로 나누면 6만 1,6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되죠. 그죠? 그 요거는 보니까 딱 안 떨어지네. 그죠? 이 물론 이제 30% 가는 건 뭐 나중에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같은 숫자 자꾸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모르겠으면 이러면 됩니다. 가로, 세로도 잘 모르겠다. 그죠? 비율이 모르니까, 요거는 대각선. 방금 두 가지면 여기에서 빼도 되고, 그죠? 요, 요 하나의 대각선.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계산기가 할 때는 요 대각선끼리 곱하고, 나눠주고. 요런 모양이 앞으로 이제 숫자 우리 계산할 때 모양이 자주 나옵니다. 예. 우리 요 회계 원리에서 요런 모양이 자주 발생되니까 요건 하나 익히 놓으세요. 가로, 세로 비율이 같다. 그죠?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같다. 요거 가로끼리 같아지고, 세로끼리 같아지고, 대각선이 같아진다. 그죠? 나중에 원가 할 때도 이게 자주 나옵니다. 요런 모양이. 그래서 요런 걸 하나 가로 비율을 보고, 모르겠으면은 세로 비율을 보고, 대각선은 바로 해버리면 이러면 되죠. 그죠? 계산해가지고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곱하고 나누고. 이것도 곱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예. 곱하고 나누고, 이게 얼마 나오죠? 그거 보니까, 92,400원. 요래 배분을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취득원가 배분. 자, 그죠? 이런 식으로 했잖아. 취득원가를 정리하면 되고. 자, 보세요. 예, 우리 이제 회계원리에서 지금 간단히 이제 해왔던 것이 현금, 예금, 주식, 또 외상, 상품, 건물, 기타까지, 그죠? 요건 현금 알아봤고, 예금 알아봤고, 그죠? 주식 알아봤고, 요 외상, 대손관계, 상품, 그리고 건물까지 했잖아,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오면은 기타 등등 그랬잖아, 그죠? 요 건물은 이제 형태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유형 자산이다? 그럼 요거 반대가 뭐죠? 무형 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 무형 자산. 예. 그리고 또 하나 기타, 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투자 부동산. 요거는 아직 투자, 요게 이제 기타인데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금 투자 부동산 요 계정 자체가 새로 이제 계정이 된 게 한 3년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없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한 문제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죠? 이 안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요, 이제, 무형자산이 어떤 거냐? 형태가 없는데 자산으로 보는 거, 그죠? 뭐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요. 특허권. 아, 특허. 하나 얻었다. 그죠? 예. 무형자산이라. 그죠? 예. 산업재산권. 그죠? 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등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또는 개발비 들어간 거, 그죠? 또 하나는 뭐 권리금 있죠, 영업권. 이런 게 대표적인 무형자산 형태입니다. 특허권, 개발비, 영업권 등등, 그죠? 이게 무형자산. 그래서 이런 자산에 대한 걸 간단히 알아보고 나면 이제 자산이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제 부채 하면 이제 그